여기는 노원역 10번 출구 앞이에요. 오늘은 서편지향만 보겠습니다. 일루아 작가님 이 근처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연한 가을의 모습입니다. 골목 들어오자마자 조용해집니다. 촬영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역시나 상계동은 아파트가 많아. 간판 재밌어요. 싸다고. 이제부터 사람 사는 동네같이 보입니다. 저쪽으로는 가지 않고요. 역시 반지하가 있네요. 반지하 포함 2층까지. 여기가 사람 사는 것 같네. 촬영이 후딱 끝날 줄 알았더니 나름 골목골목 구경거리가 꽤 있습니다. 전철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모가가 몇 개 열었다. 윈터가 아니고 원터네요. 원터. 와우, 더덕이야. 증축공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공사가 끝나면 예쁜 지붕이 보이겠네요. 여기는 상계중앙시장입니다. 박태근 작가님 전시회 관람하러 갑니다. 바이바이. 여기는 노원역 10번 출구 앞이에요. 중계본동 103마을 갈 때 들르던 곳인데 오늘은 다른 곳을 가게 됐습니다. 사진가 미네설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 2동입니다. 처음으로 온 곳이고요. 1부, 2부로 나눠서 촬영을 할 건데 오늘은 서편지역만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노원역 4번 출구에서 상계 초교 인근 지역만 보고요. 촬영 끝나고 박태균 작가님 사진전 구경 갈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일대는 목자골목인가봐요. 일루아 작가님 이 근처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좌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가 볼게요. 완연한 가을의 모습입니다.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놈의 비염. 골목 들어오자마자 조용해집니다. 간판 재밌다. 개냥이네. 여기가 우성아파트고요. 일단 서편 끝까지 가볼게요. 촬영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가막산 보니까 거창 가막산이 생각나네. 예쁜 가게 발견. 박태균 작가님의 전시회가 예약제라 2시 전에는 촬영을 끝낼 거예요. 1시간 정도면은 촬영이 끝나지 않을까. 제가 늘상 말했지만 촬영이 빨리 끝날 것 같은 날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었는데. 자, 자태를 드러내는 서울 상계초등학교. 와우, 상계초교 건물이 많아요. 상계초교가 건물이 하나, 유치원도 있고요. 저기 중간에도 있고. 저기는 옹곡중학교. 역시나 상계동은 아파트가 많아.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맞아. 길 건너갑니다. 평일 낮인데 차가 이렇게 많아. 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간판 재밌어요. 싸다고. 도로 바닥이 이쁘다. 여기가 상계초교 정문인가봐요. 이제부터 사람 사는 동네같이 보입니다. 저 위쪽은 이따가 보고. 여기는 여기까지만. 가지 않아요. 아따야, 갈비 냄새 좋다. 할 수 없이 가던 길 한 칸 더 올라가서 저쪽에 보이는 게 불암산. 이 골목도 패스. 좁은 골목을 살짝 들어왔습니다. 첫 촬영이라 많이 버벅대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쪽으로는 가지 않고요. 상계 2동 서편은 바둑판식으로 길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와, 골목길 똑바르고 멋지다. 식당도 많고 편의점도 많아요. 역세권이 괜찮네요. 4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
조용하고요. 저쪽 길 건너 동편은 다음에 올 거예요. 바로 다음 길. 이 골목은 예쁜 빌라 골목이에요. 반지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반지하가 있네요. 반지하 포함 2층까지. 저도 반지하 6개월가량 살았던 것 같은데, 반지하 살다가 1층에서 제일 좋은 옥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삼각지붕 집이 제일 예뻐요. 여기가 사람 사는 것 같네. 서편 끝까지 가봐야겠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 골목 끝에 지붕 예쁜 집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이었네. 썸머힐 어린이집.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동편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상계로 19길입니다. 연결 통로가 있다. 대봉감이 서서히 익어가네요. 여기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 2동 서편 지역입니다. 촬영이 후딱 끝날 줄 알았더니 나름 골목골목 구경거리가 꽤 있습니다. 카페 만월경. 요즘 무인 카페가 유행하더라고요. 이거 사진 카메라가 자꾸 말썽이네.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카메라가 연식이 좀 된 거라 접촉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 표시가 나오네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수리 좀 하고. 어디 올려놓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동네가 평지고 하니까 조용히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수리 완료. 요 골목은 끝까지 갑니다요. 전철이 지나가고 있네요. 와, 저기는 여주를 많이 심어놨네요. 여름철에 더울 때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사나봐요. 뭔가를 기르고 키우시는 분들은 타인에 대한 생각도 아마 애틋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은. 자, 다음 골목 넘어갑니다. 좌회전. 우와우, 여기는 완전히 번화가. 전철 소리가 의외로 조용해요. 이 방음벽의 효과가 탁월하네요. 느낌은 완전히 시장 골목인데. 이쪽에는 상계 5동 촬영 때 살짝 와봤던 것 같은데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북쪽으로 좀만 더 올라가면 시장이 하나 있어요. 복권 판매점. 여기서부터는 길 모양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로 식당이나 가게들이 많다는 거는 주위에 인구가 많아서겠죠. 자, 여기서 우회전. 그렇지, 이 근처에 상계 중앙시장이 있었지. 자, 여기서부터 위아래 위아래. 이제 시간이 1시니까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라이터도 고장나고. 커피 한잔 먹고 쉬었다 갈게요. 일이 안 풀 때는 잠시 멈추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중앙시장까지로 하고요. 상계 5동 촬영 때랑 살짝 중복되는 지점이 있네요. 모가가 몇 개 열었다. 추석 때 시골에 가보니까 고추 농사 베렸고 호두 농사 베렸고 엄마 얘기로는 한해 한해 터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즘 가다가 다시 좌회전해서 올라가고 상계2동 우리 동네 행복 나눗길. 여기는 연립빌라로 보입니다. 담장을 대부분 다 허물었네. 이제 곧 시장이 나옵니다. 벽화 예뻐.
하트 나뭇잎이 주렁주렁 달렸네요. 주차난이 심해 보입니다. 여기는 이 가을의 장미꽃이라니. 역광으로 빛나는 부추꽃. 노원구 청소년 안전망 윈터 행복발전소. 윈터가 아니고 원터네요. 원터. 자, 다음 골목. 저기가 중앙시장인가 보다. 이 골목은 패스. 상계로 23 나길입니다. 벽화 발견. 저는 오히려 이런 그림이 더 특별하고 멋져 보입니다. 드디어 시장 골목 도착했습니다. 와우, 더덕이야. 상계우동이랑 중복이 되긴 하지만 중앙시장 가보자고요. 증축공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공사가 끝나면 예쁜 지붕이 보이겠네요. 많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잘 되었어요. 중앙 통로가 널찍널찍합니다. 칭찬드립니다. 국민의힘 당이지만 여기는 상계중앙시장입니다. 간판들도 정비를 한 모습이고요. 손두부도 있고 식혜도 있고. 배가 살살 고파오는데 중앙시장은 한 라인이 딱 끝나요. 시장 간판을 한 장 찍고 가야지. 자, 살짝 올라가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상계우동 지역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 위에 가서 차량 정류합니다. 이곳의 도로명 주소는 한글 비석로예요. 이쪽 길이 맞나? 차량은 여기까지. 오늘의 상계이동 서편지역 일부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컨디션이 영 엉망이고 목소리도 엉망이고 다음번에는 텐션 좀 올려서 재밌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가 민의 서울의 골목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Thank you.